네, 밀은 쌀 다음으로 국민 주식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. 지난해 홍천에 대규모 밀 재배 단지가 조성된 데 이어 우리 밀을 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공장도 들어서 국산 밀 보급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확을 앞두고 있는 홍천의 한 밀밭입니다. 지난해 홍천 지역 18개 농가가 34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밀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.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 가운데 99%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산 밀과 경쟁하게 될 우리 밀입니다. 강원도 기후에 적합한 세금강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이 밀을 수확을 하고 나서 남은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 먹이로 또 그 사일리지를 해서 소한테 먹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밀은 수입산에 비해 소화력이 훨씬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다음 달 중순이면 도내 연간 소비량의 10배가 넘는 우리 밀 200톤을 수확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. 우리 밀을 주 원료로 다양한 식품을 가공해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홍천에 들어섰습니다. 간편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라면을 비롯해 유탕면과 건면, 빵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밀 생산단체와 협력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. 올해 남쪽 지역에서 생산된 밀 3,000톤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라면이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빵이라든가 이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하지만 동계작물 특성상 기온이 더 따뜻한 남쪽 지역에 비해 밀 생산량이 낮은 건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